반갑습니다. 파트 1, 파트 2에서 선형대 수학과 미적분학을 학습하느라고 수고들 많았어요. 이제 중간고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 확률 통계와 빅데이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처 노트하고 강의록 또 실습실은 이 주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그 Mathematics for Big Data에 관련된 자료는 여기서 볼 수 있고 통계학 실습실들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데이터 처리하는 과정 R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스푼 도표를 그리고 또 막대 도표를 그리고 데이터 처리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데이터에 도수분포표를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고 하는 것들 이렇게 다운받아서 바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표본 평균 뭐 등등 표준편차 구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 모아 한꺼번에 모아뒀으니까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실 겁니다. 이것은 이 통계학 실습실을 저희가 만들어서 소개한 그런 내용입니다. 또 통계학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강의한 내용을 여기서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사회 부흥의 실마리가 바로 통계학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죠. 자, 먼저 통계와 확률 부분은 다음과 같이 네 개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통계학과 우리가 거기에 사용할 소프트웨어 R 언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많이 처리하고 있는 지금 주어진 데이터들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또 요약, 판단하는 데이터 과학의 기초인 통계학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통계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계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여기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무료인 이 R 프로그램입니다. 이 R 프로젝트에 가서 다운을 받아서 바로 설치하시면 어디서든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이번 수업 시간에는 우리 그 세이지 셀에서 그 세이지 셀에 R 코드를 주고 언어를 R로 선택해서 그래서 실행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필요로 한 계산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놨습니다. 자, 먼저 R 명령어의 예를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이지 셀에서 직접 R 명령어를 시행할 때 세이지 매스 셀의 R 명령어를 그린 그래프를 눈으로 직접 볼 때는 다음과 같은 develop of 명령어를 추가하면 바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제일은 어느 대학에서 통계학 수업을 수강하는 55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혈액형을 조사한 결과 데이터인데 이걸 이 자료를 도수분포표 또 원도표 또 막대도표로 설명해 보도록 하죠. 자, 그 원도표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서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때 이 아래와 같이 자료를 R 코드로 입력하여 실행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를 복사하여 여기에 선택해서 R 언어를 선택하거나 이미 R로 고정을 시켜놓은 우리 명령어에서 복사를 해가고 실행을 시키면 이 혈액형들의 도수 분포표 그리고 이 파이 차트 그 다음에 이 바 차트가 다음과 같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더 숫자를 더 늘려서 55명이 아니라 뭐 100명이 있건 200명이 있건 데이터가 더 있으면 그 인원에 대해서 추가로 주고 실행을 해도 다음과 같이 더 많은 학생에 대한 더 데이터를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명이 아니라 100명, 1000명, 2000명이라도 다음과 같이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C-bind가 여러분들에게 도수분포표를 그 다음에 파이 차트가 이 파이 차트의 원도표를 또 바 플롯이 요 막대 도표를 보여줍니다. 이 명령을 주면 각각 시각적으로 눈에 보여줍니다.
여기서 쓴 용어를 보면 N개의 포변 자료를 X1, X2, XN이라고 하면 요번 평균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그 포변 자료를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을 나눠준 것이 평균이고 그걸 우리가 보통 평균, 민이라고 썼죠. 이걸 우리가 샘플, 민, 표본 평균이라고 부르고 통계에서는 N개의 포변 자료를 XI라고 할 때 중위수, 미디안, 미디안은 관측값의 개수가 홀수계면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관측값이고 관측값의 개수가 짝수이면 중위수는 미디안은 2분의 N번째 값과 2분의 N 플러스 1번째 관측값의 평균을 내면 됩니다. 4분위수는 데이터를 크게 4등분으로 하는 그래서 Q1, Q2, Q3, Q4로 하는 요 하는 위치의 수를 우리가 4분위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용어는 여기서 설명해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어떤 교과목을 수강한 6명의 학생들이 중간고사 성적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이렇게 중간고사 성적이라고 할 때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평균, 표본평균, 민과 중위수, 미디안, 또 4분위수, 퀀타일을 구해보도록 하죠. 요 코드에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점수가 중간고사 점수가 주어져 있죠. 이렇게 그때 평균, 민을 구하고 또 미디안, 중위값을 구하고 또 퀀타일, 4분위수를 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직접 실습을 해보면 R계산기에서 보시다시피 평균이 81점이고 그 다음에 중위수는 84.5고 그 다음 4분위수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72, 91을 끝으로 해서 중간에 즉 그 전체를 4수로 나누내니까 그 안에 그 숫자가 5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 요 숫자가 5개가 주어지면서 전체 구간을 4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한타일. 그래서 4분위수가 구해지고 또 중위수가 구해지고 그 다음에 평균이 다음과 같이 그려진 것입니다. 다음 예제 3번은 어떤 특정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의 교통 소음을 측정한 값인데 이게 소음 이 자료에 대한 기술 통계량 Descriptive Statistics 이 자료가 제공하는 그런 그 정보들을 통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이제 위에서 보여드린 표본 평균 중위수 4분위수 또 그게 중앙값 또 최빈값 가장 자주 나타나는 숫자 그 다음 분산 표준 편차 뭐 도표 등 이런 것을 구하라는 의미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에 설명된 용어를 좀 더 설명하면 N개의 표본 자료를 XI들이라고 하면 이들의 표본 평균은 X바로 표시하고 평균은 아까 봤죠 민, 그 다음 분산, 표본 분산, 샘플 베리언스, S스퀘어는 다음과 같이 요 평균에서 그 각각의 데이터 간의 그 차이들을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n분의 1로 나눠준 것을 우리가 S스퀘어라고 쓰고 요걸 샘플 베리언스,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요 분산에 스퀘어루트를 씌워줘서 양의 값을 취해준 S를 우리가 표본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sample standard deviatio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관측한 값을 크기 순으로 정렬한 후에 관측값의 개수 n에 p를 곱했을 때, 요 np가 정수이면 그러면 그 n 100 곱하기 p 즉 100분위수 퍼센타일은 np 번째 관측값과 np 플러스 1번째 관측값의 평균이 되고 np가 정수가 아니면 그러면 100 곱하기 p인 100분위수는 뭐가 되냐면 np의 정수 부분에 1을 더한 값 그 번째 관측값을 우리가 100분위수라고 합니다. 4분위수는 아까 말씀드린 거기서 4분위수를 이용한 4분위 범위 인터 quartile range IQR이라고 하는 요 4분위 범위는 요 Q1, Q2, Q3, Q4 중에서 요 Q3에서 Q1을 빼준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부터 요 사이가 되겠죠. 요 구간의 값을 우리가 인터 quartile range라고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되게 이 중간 요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양쪽 끝보다도 이 아래와 같이 자료를 R 코드로 입력하여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소음이라고 할 때 요 소음으로부터 요 소음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평균, mean, 또 분산, variance, 또 표준 편차, standard deviation, standard deviation, 그다음 quantile, 또 그다음 그걸 box plus로 표시해 보시면 그러면 여기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데이터 처리가 돼서 우리가 원하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다음에 4분의 수 그리고 그걸 도표로 나타낸 그 이미지까지 시각화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 수학에서는 이 Mathematics of Machine Learning이 제시하는 이 어떤 수준의 수학적 지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쭉 검토한 후에 되게 보면은 선형대 수학의 뭐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또 Eigen Value, Eigen Vector, LU 분의 QR 분의 고유값, 고유벡터 뭐 등등 우리가 이미 배운 것이죠. 통계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배워야 된다고 하고 또 다변수함 미적분학에서는 미적분, 또 편미분,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헤시안, 자코비안 등등을 배우도록 하게 있죠. 그래서 통계 부분에서는 여기서 이 조언에 따라 이 머신러닝에 필요한 기초통계학 및 확률론 개념은 순열과 조합, 그 다음에 확률, 베이스 정리, 또 확률 변수, 그 다음 확률 분포 등을 3 파트 3에서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심화 과정인 이 모멘트 제너레이팅 펑션이라든지 또는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션이라든지 또 추정, 검정, 뭐 샘플링 방식 등은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질문 있나요? 순열, 조합, 확률 시작하기 전에 네, 질문하십시오.